즉 그 유명한 RE100. 정리하면 딱 세 가지로 우리의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력과 국민이, 정치 세력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모두 단합 단결하는 통합의 정치 하겠습니다. 둘째, 두 번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침해가 걱정이 없는 나라, 강력한 국방력으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나라, 국민의 힘을 모아서 평화를 지키고 그 속에서 경제가 활력을 찾는 나라, 평화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민생을 챙기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해서 더 이상 우리가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이재명은! 이재명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통합, 평화, 민생과 경제. 여러분, 국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양당이 나눠가지고 다투고 차악 선택을 강요하고 적대적으로 공생하고 상대가 잘못하는 게 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는 이런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자, 어젯밤에 우리 민주당이 기득권, 양당,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의원총회에서 공식 결의했습니다. 잘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인재들, 인적 역량을 진영 가리지 않고 다 써야죠.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선거 때 한쪽 편을 들지만 당선되고 나면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정치 세력 가리지 말고 유능하고 국가의 비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서 헌신할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 역량 있는 세력 다 모아야죠. 국민 내각 만들고 대통합 정부 만들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확실하게 신속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치 보복 없는, 증오와 분열, 갈등이 없는 통합의 나라 만들 국민 통합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안보, 이것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특정 정치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오용되거나 왜곡되거나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이재명은 안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국가 지도자는 상대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대응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상대의 위협을 자꾸 자극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불안하십니다. 우리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은 전부 출국 금지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정말로 불안하실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영토와 주권 반드시 보장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타인에게 살상을 가하고 파괴를 감행하는 러시아의 행위, 이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스스로도 결코 그런 위험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첫째,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 진보 정권, 민주당 정권이 국방비를 보수 정권보다 훨씬 많이 지출한 거 아십니까? 방위산업에 투자해서 국방 방위비리 저지르지 않고 이제는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기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은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경제력 세계 10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말로 중요한 게 있죠. 세계 1위의 강국 미국과 군사동맹, 안보동맹, 나아가서 포괄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물적 조건 외에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 통합된 국론, 그리고 거기에 유능하고 용기 있고 해안 있는 리더가 있다면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이재명! 안보 대통령, 안보를 안심시킬 대통령, 유능한 평화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경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포항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여러분 포항 시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는 탈탄소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석연료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도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을 향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황무지에서 10대 경제강국으로 온 데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과 우리 국민들의 근면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훌륭한 정책과 훌륭한 리더들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는 탈락합니다. 도태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보다 반발짝만 앞서 나갈 수 있다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 국가가 되고 세계 5강으로 가는 거, 풍부한 일자리로 청년들이 갈등, 고통 겪지 않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포항제철은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철강 1톤 생산에 탄소 1.5톤을 배출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철강을 생산해서 수출하게 되면 1.5톤에 해당되는 톤당 1.5톤에 해당되는 탄소 국경 부담금을 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톤당 유럽에서 탄소 부담금이 5만 원대입니다. 곧 7만 원이 됩니다. 국제기구들이 15만 원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톤당 15만 원을 부과해라. 우리나라가 톤당 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14만 원씩 부담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수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제경제에 살겠습니까?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철강 생산 방식을 신속하게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재생에너지가 많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겨야 될지도 모릅니다. LG화학이 BMW의 배터리 생산 계약을 협상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조건이 재생 그 R200을 맞추려고 하니까 국내에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나가 감당 쓰기도 부족합니다. 7%. 결국은 LG는 LG화학은 못했고 삼성 SDI가 배터리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생산 공장이 국내가 아니고 해외입니다, 여러분. 이 엄혹한 상황을 우리가 넘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산업 전환하고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해줘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아무 데서나 전국에서 할 수 있게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즉 지능형 송배전망을 깔아서 아무 데서나 우리 집 옥상에서도 생산해서 남는 거 팔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논뚝밭뚝에 바닷가에 바람, 햇빛 에너지 생산하기 위해서 내 쓰고 남는 거 팔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국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국가가 양성하는 교육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부가 해줘야 합니다. 기초과학기술에 투자해야죠. 그래야 일본 소부장 수출규제 같은 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에 정부가 투자해줘야 됩니다. 필요한데 기업들이 할 수 없는 핵융합발전 같은 거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정부의 투자 속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주는 게 필요하죠. 경쟁과 효율을 올리는 규제는 강화하고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하거나 없애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두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런 정부 역할 잘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 활동하고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고 경제가 성장하게 할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포항에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산업 진출, 포항 경제의 새로운 도약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